전에 우리 친구들 평면좌표 B단계 다섯 번 이상 달달달 풀고 학교 친구들한테 학원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연습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나부터 C단계입니다. C단계도 꼼꼼하게 같이 공부해 볼게요. 1108번 지금 A점이 8점만 마이너스 5고 우리 친구들 B점이 X좌표가 4, Y좌표가 1이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체방이 P라고 그랬을까? 그냥 점의 자체네? 그렇지. 점에, 점이네, 점. 그러면 그냥 이 점을 뭐 P좌표라고 하고 친구들, P좌표를 X,Y로 잡으면 되겠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선분 PA, PA와 그렇지, 선분 P, B가 같은 거야. 루트 C라니까 양분에 뭐하고 싶고 충돌이 생겨? 제곱하면 되겠지. 자, 그대로 내려받으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 옐로우로 해볼까, 노란색? 그렇지, x 빼기 8. x 빼기 8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빼기 5니까 플러스 5의 제곱. 그렇지, 는. 자, p, b. 빠바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x 빼기 4.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그럼 전개하자 우리 친구들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이등감 있게 y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25 이등감 있게 등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 친구들 x제곱 2차식 사라지겠죠? 상큼하게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항하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y 이항하면 플러스 12y 그 다음에 아마 64 더하기 25는 89지 우리 친구들 16 더하기 1은 17이니까 17을 빼면 우리 친구들 72야 우리 친구들 72는 0 사뿐하게 4로 약분되니 우리 친구들 4로 약분되네 마이너스 2x 오케이 4로 약분하면 3y 4로 약분하면 18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0이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뭐 2x 마이너스 3y 빼기 18 그는 0 뭐 똑같은 거야 우리 친구들 입맛대로 답을 적으면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뭐 별 어려움 없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임의의 점, 이 점을 뭐 P라고 해서 x, y로 넣어서 x와 y에 관한 는 0꼴로 고치면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좌표 B단계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했으니까 몇 개 안 푼 건 있어 우리 친구들 그거는 연습장에다 한 번씩 적어봐 오케이 파푸스의 중선정리나 이런 것들 예.